오늘 식사는 뷔페다. 아, 또 먹는 거. 자, 오늘도 부처 핸접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연인지 좀 먹는 거에서 벗어나자는데 또 먹는 거 사연을 그러니까.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. 결혼식장에 간 겁니다. 근데 한 분이 나는 혼자 갔다 친구 결혼식에. 그런데 다른 친구가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아이까지 데려와서 셋이 뷔페를 먹으니까 결혼식을 한 친구가 기분 나빠하더라. 이게 뷔페가 싸진 않은데 그러면 이게 축의금을 적어도 뷔페값 이상은 내야 되는 거냐라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. 아, 이 질문입니다. 자, 이거 정말 뭐 야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뭐 이 귀한 시간을 얘기를 하냐 하지만 정말 이거는 인류가 영속하는 한 풀리지 않는 정말 문제죠. 자,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 핸즈업 타임. 자, 일단 우리 김서연 기자와 저를 빼고는 모두 기혼자신데 바쁜 시간 쪽에서 결혼식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손. 아니 이럴 수가. 아니 이럴 수가. 아, 자 그러면 일단 인간적으로 머리수랑 축의금은 비례해야지 손. 아 진짜 이 두 분 변호사님 기회주의적이십니다. 아니 기회주의적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요. 약간 균형을 좀 맞추려고 좀 애를 써요. 그러니까 그쪽 집의 사정하고 저기가 좀 뭐 사람이 많아서 풍성한 집안이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진짜 늦게 결혼했거나 아니면 정말 그동안 혼자서만 계속 돈 내다가 이제 한번 조금 비슷하게 좀 균형 맞추려고 늦게 뭐 식을 치르는 집 있잖아요. 그런 데는 또 혼자 가주는 게 예의거든요. 균형을 좀 맞추려고.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교수님의 그 선택에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. 지금 저 결혼한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온 사람들 그거 따지는 것을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그분들이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준 것은 또 그거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뭐 축의금을 내거나 조의금을 내거나 이걸 적어 놓지 않았어요. 전 누구한테 낸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일정 부분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막 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그거는 해답이 없다는 거죠. 시시콜콜하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세상 사는 것이 피곤하다.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와준 거로 고맙게 생각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박 변호사님, 예. 저는 이 결혼식에 있어서 항상 손해입니다. 왜냐하면 저는 결혼식은 거의 축의만 전달을 하고 가진 않거든요. 아니,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뭐 내 어린애들 그 결혼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얼굴을 아무튼 뭐 그런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내는 돈으로 이런 사람들이 배불리가 없는 겁니다. 약간 이거는 사실은 저도 뭐 이런 경험들이 있긴 한데 머릿속 계산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. 좀 약간 아까 아니 본인이 이제. 1+1 정도는 가능해요. 왜냐하면 뷔페값 정도 한 예컨대 3만 원이다 그러면 6만 원 정도 되니까 10만 원 됐다 그러면 가능합니다. 그 금액 안에서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갔는데 특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. 호텔. 내고 돌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날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갔거든요. 이런. 그래서 더 냈어요. 지금도 그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지훈이 두 개 더 갔을 겁니다. 아, 진짜? 미안하거든요. 그럼 계산이 가야 돼요, 기본적으로. 박지훈 변호사 두 봉투가 두 개야. 근데 박지훈 변호사 우리나라 좀 많아요. 많기 때문에 정말 지금 불안한데 저는 두 개를 넣었습니다. 양심상 못 견디겠더라고요. 그분 아직도 동명이인인 줄 아실 거 아니에요. 혹시 오해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냈다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계산을 해봤어요. 먹다가 보니까 랍스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. 더 내야 되겠구나. 좋은 데 가셨구나. 조금 좋은 데 갔습니다. 특급 호텔이었습니다. 법적으로는 예. 저 박 변호사 얘기가 맞아요.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주는 목적은 그 행사를 치르는데 돕기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행사보다 과다하게 지출하게 만드는 건 사실 축의금 내는 취지에 어긋나기도 합니다. 아, 지금 뭐 그냥 채팅창이 아주 별별 상담소 할 때만큼 지금 막 터질라 그럽니다. 알겠습니다.